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그건 또 그렇잖아. 아이고 수많은 이 중엔 가만 이가 사람이다. 지랄마, 널 믿지 않겠다. 너 개 같아. 있다. 이게 또 좋은 게 달리면요, 내가 때릴 때 다른 놈은 세게 때리니까. 우리가 곧 정이다. 아, 맞나? 제가 이거 먹은 이유는 사실 워머그 때문이에요. 딴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 때문에 먹었는데. 와, 바로 돌아가지고 저걸 올려버린. 돌아본다. 아, 이걸 생각을 안 했다. 얘기하다 조금 아까운 실수. 어, 죽였다. 다행이다. 너무 죽였으면 큰일 날 뻔. 가는데 보통 이 자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가장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법인데. 오케이. 와, 지금 이걸 고민을 잠시 했는데 보시마 너도 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너도 꿈이야. 구해야 된다. 아이 뭐야. 이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보고 리로를 돌리는 게 쓰레기 같아요. 진짜 지금 이상하게 밸류가. 이자를 먹는 게 옳은가 안 먹는 게 옳은가가 좀 고민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먹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빨리 가는 게 무조건. 거기다가 빨리 달리면 아시다시피 장점이 하나 더 있죠. 5코 4코를 남들 입대기 전에 입대니까 좀 더 빨리 먹고 잘 먹고.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자를 아껴가지고 2롤 좀 쳐서 7렙에서 이런 거 찾잖아. 그건조차도 안 좋은 플레이 같아. 입 꾹 닫고 올라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건마저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효진이 또 좋을 수도 있어. 효진과학도 가능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 갈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꽤 죽어줘. 이봐 이런 럭키. 그렇게 요새 느끼고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뭔가 리롤을 돌리다가 덱을 만들었어. 만든 상태에서 5코는 함부로 못 먹어. 내 덱에 안 어울릴지 모르니까. 근데 이따위로 달렸기 때문에 5코에 맞추면 돼. 야. 뭐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런 짓이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아, 안 돼. 존나 붙는다. 지금도 보면 제가 학자를 먹었지만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지금 마음이 편안함. 밀어. 그리고 이렇게 쭈루루루루 받아가지고. 진짜 나의 깨달음은 확실했단 말인가? 이것이 맞는 것이었다. 이제 요들 버리는 게 맞겠다. 이건 밸류 차이 좀 난다. 이건 밸류 차이가 좀 나므로. 어머?
쌍쇼지? 지금도 보면 제가 약간 고민 없이 백스탱부터 넣어준 거는 사실 얘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가 버티면 중반을 넘길 수 있어서 그래. 중반만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인드인데 이거 다 뒤졌죠. 끝났지. 중반 끝. 순방 온. 모렐로. 그래서 녹네. 바쁠 때가 됐죠. 이 인간들을 상대하려면 조금씩. 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싶다. 저들을 선선히 부숴버릴 겁니다. 한켄치 배를 가르자고요. 캔치가 미래다 모릅니까? 모르겠구나. 모르는데. 캔치가 미래. 미래는 캔치에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이 게임의 미래는 캔치가 주고 있습니다. 그거구나. 진수 성찬이구나. 세계적으로 옮겼네. 늦게 보이면 안 되지롱. 느려. 오소이. 탐켄치가 미래다. 미래는 탐켄치에 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준비해보실까? 차. 하지만 탐켄치가 미래다. 씨발 미래는 탐켄치야. 아까 탐켄치 파는 게 어떨까요라고 했던 선생님 보셨습니까? 저 새끼가 미래예요. 미래.